오늘은 제가 그랜드 스타렉스와 왔습니다. 오늘의 차종은 아마 작업량이 역대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께서 현 차량에 추억이 많으셔서 현 차량을 소장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할 내용은 하체 부품 올교환. 그런데 단순히 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부품을 탈거한 후에 방청 작업까지 완벽히 마무리할 겁니다. 심지어 엔진까지 내려서 작업을 할 겁니다. 요만큼의 빈틈도 없이. 엔진을 내렸을 때 고개나 있을 누유 부분도 같이 수리를 할 거고요. 동시에 디젤 메인터넌스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시간이 아마 꽤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빨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인터쿨러 터졌네 이거. 배울뛰기처럼 여기 꿀록 나왔네 이거. 오, 됐다, 됐다. 오, 됐어, 됐어. 로암 완전 작살났네 이거. 다 터졌다, 다 터졌어. 멤버 체결 부위가 굉장히 심하게 고착됐어요. 이거 빼내느라고 엄청난 고생했습니다. 와, 이거 봐요, 이거 때린 자국 안 나와서. 이 뒤쪽 로커 커버 뒤쪽에서 뉴유가 지금 있습니다. 내린 김에 함께 진행을 해야겠죠? 주행 중에 휘파람 소리 같은 윙 윙 하는 소리도 발생했고, 그리고 터보에 오일 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의 수부품인 이 구동 벨트와 베어링류도 함께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 파워라인은 호스가 오래돼서 경화되면서 이렇게 갈라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뿐이 아닌 다른 부분들도 함께 있어서 같이 교체를 하겠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랜드 스타렉스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에 공차 체결이나 토크 체결을 하는 것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카멘 형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휴가 좀 줬습니다. 이틀이요? 더는 못 보내요. 바빠서. 갈라면 내가 가야지. 이번 촬영은 카멘 형이 도맡아서 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빠짐없이 완벽히 작업했습니다. 엔진 자체에 누유되는 부위도 함께 수리를 했고요. 꼭 엔진을 내려야만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내린 김에 손이 안 닿는 부위도 함께 방청 작업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모두 방청 작업이 되었고요. 재사용할 부품은 세척 후 도색을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오래돼서 교환해야 될 부품들은 모조리 교체했습니다. 제가 테스트 운전까지 마쳤는데 차가 완전히 새 차대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처음 입고되었을 때 터보가 안 좋은 상태여서 차가 좀 안 나가고 소음도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연도 조금 발생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모조리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고객님께 사연이 있는 차량입니다. 다른 차가 또 있으시고 이 차량은 세컨카입니다. 사연이 있는 차량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만큼 저희가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증거예요. 영상을 보신다면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얼라인먼트도 모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여태까지 타왔던 키로수만큼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겨울철을 대비해서 시동과 관련된 부품들도 모조리 교체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의 즐거운 정비 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에게 기대되는 항상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댓글로 카멘 형에게 힘이 돼주어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저희가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카멘 패밀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쭉.